네, 이제 재찬이 프로필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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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기대하셔야 돼요. 진짜. 와 진짜 똑같습니다. 와 아, 여러분, 진짜 이렇게 스펀지밥 보셨다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기대를 주시면 안 돼요. 자 보여주시죠. 초롱초롱. 사장님. 네, 지금 진지이가 여기 왔습니다. 와 아, 소름 돋았어요. 진지이. 소름 돋았어요. 그림 잘 그렸다. 다시 보여줘 댓글. 아 그림. 네. 오늘 징징이 처음 그려봤는데 재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동키즈 멤버는 뭐예요? 제가 요즘에 멤버들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 성대모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어쩐지 자꾸 저희를 막 따라하더라고요. 저희를 맞아요. 그럼 이게 오리지널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성대모사를 하면 당사자가 뒤에 따라해주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원대형은 그 놈 있는 파트에서 아~ 되게 감칠맛 나게 부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요. I already know how you feel. 아 맞아요. 순서니까 그 소리 뭐죠? 비슷한데요? 디테일. 아, 제가 보여드리나요? 원곡이란 아니 원곡자란 이런 것이다. I already know how you feel. 아 비슷한데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 네 그다음 분위기는 창문에 뭐가 묻었을 때. 아~ 아, 이게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창문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예. 어, 여기 뭐가 묻어 있으면 해 여기 뭐가 묻었다. 아 잠시만요. 이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인정하십니까? 어, 진짜 인지는 어느 부분인지는 확실히 인정합니다. 아니요 성대모사 징징이를 왜 지금 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확인이 다른. 문희 경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게 뭐 어떤 건지. 묻었어요. 여기 뭐 묻었어? 어, 여기 뭐 묻었다. 어, 똑같잖아요. 똑같았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윤이 형은 또 사투리를 되게 강조하는 아, 사투리. 네. 영덕에서 올라온 이 경윤입니다. 아, 오!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 이거는 근데 따라하는 걸 안 봐도 팬분들이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영동에서 올라온 이경윤입니다. 아, 맞아요. 악센트 다 잡았어요. 어우, 어떻게.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고심 끝에 고민한 성대모사입니다. 이게 종영이가 어머님과 통화를 할 때 이도 저도 아닌 뭔가 이상한 말투가 나와요. 맞아요. 사투리도 아니고. 사투리와 서울말 섞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어, 알겠어. 끊어. 제가 보여드리면 되나요?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아, 알겠어 뭐예요? 끊어 다음에 보자. 네.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아, 저 맨날 이렇게 말해요. 한번 원래대로 해주세요.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아, 똑같아 똑같아. 엄마 어디야? 알겠어 엄마 끊어. 와 정말 똑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똑같나요? 와 정말 분석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재찬아 그림만 그려 제발. 댓글에 재찬아 그림만 그려 제발. 자 그러면 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저것도 끄끄 긋는 거예요? 아 이것도 지우는 거예요? 인정. 근데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괜찮았다고 저 빼고 네 명은 비슷했잖아요. 아, 저도 비슷했어요. 종영이가 제일 비슷했는데. 진짜. 아 그러면 저의 개인기는 살아남는 거예요. 아 획득 성공.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